네, 이제 시제와 동작상의 마지막 단원, 동작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원수는 많은데 짧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보세요. 참고로 동작상이라는 거 보통 이제 대학문법에서는 그냥 상이라고만 표시하고요. 학교문법에서 동작상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학교에서 배우는 상의 개념은 원래 이제 문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의 종류보다 조금 줄여서 배우니까 선생님도 그냥 아주 간략하게만 할게요. 자, 일단 동작상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동작상이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이 일어나는 양상이 일정한 형태로 표시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냥 흔히 영어 시간에 얘기 되면 진행이니 완료니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진행이랑 완료가 있어요. 각각의 정의는 다한 것 같습니다. 진행상은 발하신, 말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동작이 진행이 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완료상은 발하시, 말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동작이 끝났거나 끝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사실 이 정의를 갖고 구분하는 게 되게 애매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는 상표현이 잘 발달을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 조금 배우고 있는 거니까 그냥 맛보기 정도로 어느 정도만 좀 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구분하기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선생님 나름대로 구분하는 방법을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뭐냐면 진행상이랑 완료상을 구분할 때 그 두 말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속성이 있어요. 동작을 할 수 있는 말이어야 돼요. 즉 따지고 보면 이 동작상이라는 것은 보통은 동사에 한해서 보통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속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따지는 거고요. 세 번째는 보조영문이나 연결어미의 형태를 따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따져보는 건데, 자, 일단 동작성은 둘 다 있어야 돼요. 동작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속성은 좀 달라요. 진행상은 어떤 동작이 말을 하는 순간 지속이 되고 있는 성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완료상은 지속이 되고 있으면 안 돼요. 즉 지속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보조용이나 연결어미는요. 자, 진행상은 고 있다, 어와가다, 면서 이런 걸 쓰고요. 그 다음에 완료상은 보다시피 어와버리다, 어와가다 이런 걸 사용합니다. 근데 참고로 말하면 선생님은 이거는 그냥 활용 안 해요. 왜 활용하지 않느냐면 사실 얘네들 가끔씩 섞여 쓰고 막 그러거든요. 나는 뭐를 따지냐면 그냥 딱 요 두 조건을 따져서 판단합니다. 일단 동작성이 있느냐 없느냐. 동작성이 없으면 애초에 상표현을 구분할 수가 없고요. 동작성이 있는 말인데 그 말이 그 순간 지속이 된다. 그럼 진행상 아니면 완료. 선생님 이렇게 구분합니다. 예문을 볼 거예요. 자, 진행상이십니다.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자, 물론 고 있다라는 말이 있기도 하지만 일단 읽는다라는 말 자체는 동작성이 있죠. 동작성에서 동그라미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의 문맥을 보면 이 말을 하는 순간 책을 읽고 있는 행위가 지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진행상이에요. 그런데 이 상표현은요, 앞에 있던 시제랑 같이 묶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읽고 있다면은 이건 현재 진행상, 읽고 있었다면 과거 진행상, 요거는 미래 진행상,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하나 더 볼 거예요. 빨래가 다 말라갑니다. 자, 이것도 뭐뭐 아 간다라는 말을 가지고 진행상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판단하는 방식은 일단 이거 말하다라는 게 일종의 동작성이 있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말을 하는 순간 빨래는 여전히 지금 마르는 행동이 지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동작상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게요. 동생이 울면서 과자를 달라고 조르고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만 노란색 했지만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이거 조른다라는 거 동작성이 있고 이 말을 할 때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진행상이죠. 얘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는 완료상을 보겠습니다. 완료상의 예시인데요. 철수도 의자에 앉아 있대요. 자, 어와 있다라는 형태를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완료상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말 같은 경우에요, 앉는다라는 행위는 물론 동작성이 있는데, 봐봐, 의자에 앉아 있으면 그냥 가만히 멈춘 거지 그 동작을 지속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친구도 똑같아요. 위에 있는 진행상처럼 시제랑 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앉아있던 현재 완료, 앉아있었다는 과거 완료, 앉아있겠다면 미래 완료,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예시만 더 보겠습니다.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자, 옷을 벗어버렸으면 벗는 것은 분명히 동작성이 있지만 딱 내려놓고 끝난 거기 때문에 완결된 완료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입니다. 고생 많이 했고요. 선생님이 원래는 요 강의 뒤에 이제 그 높임 표현이랑 뭐 종교 표현도 같이 연달아서 찍으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힘들어서 안 되겠네요. 여기까지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